오전 10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고추를 빻다가 추출해서 미숫가루 한 그릇 하는 중입니다. 미숫가루는 세 숟가락 넣습니다. 컵에다 타야 되는데 저는 밥그릇에다 하고 있습니다. 시원하니 한 사발 마셔보려고 합니다. 생수를 붓고 있습니다. 미숫가루는 시원하니 생수에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옛날처럼 맛이 있습니다. 가게라 꿀이 없어서 설탕을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.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설탕을 넣지 않고 그냥 한 그릇 시원하니 해서 먹으렵니다. 간식으로 좋은 미숫가루, 일을 하다가 추출할 때 한 사발씩 먹는 그 맛이 최고죠. 시원하니.